길건우 대표가 포착한 이슈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부진의 늪에 빠졌던 화장품 업계가 다시금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내놓으며 1분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는데요. 1분기 화장품 수출 역시 역대 최대치인 23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화장품 관련주들의 모멘텀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 포착한 이슈는 화장품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오다 보니까 화장품에 대한 관심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지난달에는 이 중국 쪽에서의 모멘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화장품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짚어봐야 될 텐데, 자, 길 대표님. 화장품 네. 여전히 더 간다고 보시는 거예요? 대형주가 중요한데. 네. 대형주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LG 생건도 실적 발표를 하고 아모레 퍼시픽도 실적 발표를 했는데 수치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흐름 자체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그 전부터 많이 움직였습니다. 마녀 공장부터 시작해서 VT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 이제 잘 팔리는 상품 한두 개 이슈되는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저가 브랜드가 사실은 이제 초반에 화장품 관련 섹터를 조금 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얘네들은 워낙 잘 나가니까 그 다음 패턴이 ODM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유일하게 빠졌던 게 대형주. 대형주는 안 갔어요. 네, 근데 안 갔던 이유를 저희가 이유를 들어보자라고 하면 중국 쪽 수요 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수출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딴 데 다변화를 너무 못 했거든요. 근데 이제 다변화한 실적까지 반영이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대형주가 조금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수치를 조금 본다라고 하면 LG생건 같은 경우에는 10분기마다 영업이익이 반등했습니다. 아, 네, 영업이익이 1,500억대. 네, 컨센이 한 1,200억 정도 예상했는데 거의 300억 조금 더 나왔고요. 그럼 왜 이렇게 올랐냐를 보니까 중국 쪽도 괜찮았고 북미 쪽이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는 것들이 조금 나왔고요. 아모레퍼시픽도 30일 날 발표했죠. 실적 발표했는데 네. 영업이익이 12.9% 정도 올랐고요. 세부적으로 보니까 프리미엄 브랜드가 조금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면세 쪽도 조금 살아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면서 야, 이게 대형주가 이 정도면은 나머지들도 잘 가겠구나. 라는 얘기들이 이제 솔솔솔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2, 3주 전에 로레알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아시아 쪽이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이때 또 코멘트가 이미 나왔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때 사실은 대형주가 살짝 조금 움직였고요. LG생건과 아모레퍼시픽이 중국에 대한 수치도 살짝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치로 눈앞에 딱 보여지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대형주들이 조금 많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도 대형주가 잘 갈 거냐를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 중소형주가 반등은 최근 들어서 못 가다가 예,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하고 조금 움직이기는 했지만 많이 올라있기는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대형주랑 ODM 쪽이 그래도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모레퍼시픽 LG생건이 실적이 그나마 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잘 나왔어요. 근데 또 한쪽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아모레퍼시픽이랑 LG생건에 별로 기대를 너무 안 했기 때문에 이 예상치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기저효과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자, 이제 두 가지로 짚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로레알 실적 발표가 2주 빨랐습니다. 네. 근데 이미 이때 수치가 조금 나오다 보니까 컨센이 그때 조금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워낙 기대치가 낮았던 건 아니었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 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살아났습니다. 실적 발표에서도 보여줬지만 외부적은 중국 외 지역에서 매출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질 개선을 했는데 효과가 이제 매출로 잡히고 있다라는 게 잡혔는데 오케이예요. 근데 결론은 아직도 중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닥을 딛고 올라가고 있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삼박자가 마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대형주가 그래도 조금 더 갈 수 있는 체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눈높이가 너무 낮았던 건 아니다라고 해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제가 요즘에 화장품주들 중에 제일 궁금하고 전문가분들 나오시면 계속 물어보는 게 화장품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쨌든 대형주가 중국 쪽에 모멘텀 받으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중국 쪽 그전에는 화장품주들 미국이나 뭐 동남아나 이런 수출 많이 하는 종목들이 갔다면 네. 이제는 중국 쪽 관련된 종목을 찾아봐야 되는 겁니까? 화장품 중에서도 중국에 많이 파는? 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수 겸장 두 개를 다 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전에는 미국이랑 그다음에 유럽 요렇게였다라고 하면 네. 그다음에 동남아도 이제 중간에 껴있었죠. 네. 지금은 중국이랑 전 북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은 워낙 낮았었으니까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이 조금 반영이 된다라는 네. 거. 북미 쪽도 최근 들어서 보면은 어찌됐건 트렌드는 이쪽에서 K뷰티가 잘 나가거든요. 근데 K뷰티가 잘 나가니까 결론은 여기 숟가락만 얹으면.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동양 사람들이 피부가 좋습니다. 네. 네. 근데 동양 사람들 중에서도 한국 사람들이 피부가 여행 많이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굉장히 투명하고 맑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미국과 그다음에 유럽 사람들의 그 가장 큰 피부 불만이 뭐냐면 잡티. 네, 근데 이 잡티를 잡아주는 게 한국이 좋다라는 이 K뷰티의 바람이 불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북미 쪽에 대해서 성장성도 저는 굉장히 빠를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랑 북미 쪽이랑 중국 쪽에 같이 좀 모멘텀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종목을 골라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화장품 관련 종목들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퍼시픽이나 LG생건이 좀 반등하고 있는데 최근에 주가 화장품주들의 흐름은 고은별 앵커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관련 기업들 수출과 함께 날아오르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증시에서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주목도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에서 의존을 했었던 화장품 기업들의 미국향 수출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모멘텀을 더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주는요, 중국 노동절 연휴가 끼어 있고요. 일본 역시나 황금 연휴 기간인 만큼 국내로 유입되는 관광객들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오늘도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흐름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화장품 관련주의 투톱으로 꼽히는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 전거래일 그래도 유의미한 반등을 보였습니다. 특히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종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는데요. 역시나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모멘텀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장중에는 17만 원 선을 터치하는 데도 성공을 했습니다. LG생활건강 역시나 지금 사업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5일선 추세를 보더라도 꾸준하게 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거래일 5% 이상의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마감했습니다.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흥품이 중소형 개별주에서 대형주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대형주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매기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삐아 같은 경우에는요. 병으로 인해서 지금 코스닥으로 상장을 한 종목인데 지속적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지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색조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고요. 전거래일 상한가에 마감하는 데 성공했고요. 토니모리 같은 경우 미국과 유럽 시장에 좀 영향력이 있는 기업이죠. 두 자릿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화장품 관련 기업들 가운데 전문가들은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보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화장품주들의 흐름 좋죠.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가지 모멘텀 받고 수급도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길 대표님께 계속 이제 요청을 드리는 게 중국 쪽을 전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오늘 또 롯데관광개발 뭐 분야는 다르지만 공시가 나왔어요. 4월에 카지노 매출이 100% 증가했대요. 두 배가 전년 대비해서 뛰었다는 겁니다. 중국 쪽에 이렇게 모멘텀 받을 수 있을 만한 화장품 종목 하나 살펴보죠. 네, 코스맥스. 코스맥스요? 가면 됩니다. 아, 왜냐하면 야, 그거 ODM주 아니야라고 네. 생각하실 그러니까요. 수 있는데 중국이랑 조인트 벤처 있습니다. 이센이라고 조인트 벤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기존에 중국에 있는 그룹이에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기존에는 제품의 대부분을 본인들이 따로 생산을 했었는데 네. 앞으로는 대부분 코스맥스의 조인트 벤처에서 생산할 예정입니다. 중국 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당연히 코스맥스에 대한 매출도 늘어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여전히 대형주냐 중형주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이제 고은별 앵커님이 삐아 얘기했잖아요. 네네. 삐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들어는 봤죠. 요즘 주가가 잘 가니까. 뭐 이제 주가만 잘 가니까 도대체 뭐 만드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 1등이 컨실러입니다. 그 잡티 가리는 거. 가리는 거. 2등이 립 글로즈라고 하나요? 뭐 이거 바르는 거. 그러니까 이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주가 정말 핫템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무조건 가지고 다녀야 되는 이템 뭐 이런 것들이 한번 뜨면 시스템. 미친 듯이 가거든요. 네. 그러면 얘네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유행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분기별로. 네. 그러면
이 분기별로 유행 가는 걸 잡을 수 있냐?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러면 중소형주들은 어차피 자체 생산을 잘 못합니다. 네, 그러면 대형 ODM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는 이제 코스맥스가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특히 이제 북미 쪽에서도 아까 제가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북미 쪽도 보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 이제 프리미엄 라인 비싼 거보다는요. 인디뷰티가 조금 굉장히 강세 트렌드로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수혜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쪽 매출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좋고 미국도 좋다라는 관점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코스맥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가격 전략도 간단하게 짚어주세요. 코스맥스 일단은 지금 14만 원대에서 자꾸 맞고 떨어지는데 네. 어떻게 잡을까요? 저는 이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뚫고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한 17만 원대까지는 충분히 기존의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어서 목표가 17만 원. 선절라인 12만 원 정도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까 계속 강조해 주신 것처럼 미국이랑 중국이랑 동시에 매출 좀 몸 수출 모멘텀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코스맥스 주셨어요. 자, 그럼 정태근 의사님도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오래 기다리셨어요. 입이 근질근질 하시죠?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아요. 어떤 종목? 괜찮아요. 고르신 거 알려 주세요, 빨리. 저는 이제 마녀 공장. 마녀 공장. 네, 마녀 공장. 그 일단은 멀티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호스앵커는 계속 중국을 얘기하고 있고 네. 우리 길 대표님은 미국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가지에 다 부합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 그 최근에 이제 메이저리그 팀이 이제 방한을 하게 되면서 그 가족분들이 올리브영을 방문하게 되고 네, 또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녀 공장이 올리브영 내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중국 관련주도 그러니까 한국으로 이때 인바운드 그러니까 아웃바운드보다 인바운드 쪽으로 먼저 보는 게 맞다 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어제부터 중국 같은 노동절 연휴 들어갔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 운임료가 싸고 그리고 위안에 대비 또 원화가 약세다 보니까 중국 CCTV 같은 경우에도 뭐 올해 이제 노동절 연휴 기간에 8만 명이 넘는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한다 그러니까 뭐 대륙 인구가 뭐 10몇 억 되는 거 보면 8만 명이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절 연휴에만 8만 명이고 지금 작년에 105만 명이 왔는데 올해 1분기만에 벌써 100만 명이 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적어도 이 수치라면은 4배 정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분들이 오게 되면은 쇼핑을 싹 쓸어갈 건데 화장품도 물론 거기에 포함이 될 거라고 봅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뭐 자국 제품에 대한 어떤 애국주의 이런 열풍이 불게 되면서 뭐 중국 본토 같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국에 오게 되면은 한국 화장품의 어떤 기능성 여기에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본다라면은 방한 중국인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국내 오프라인 쪽으로 트래픽 확대 기대, 그러니까 트래픽 매출 확대 기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또 미국 얘긴데 7월 달에 이제 그 미국의 뷰티 멀티숍 여기 얼타라는 곳에 입점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는 또 코스트코에도 입점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와 미국 쪽 이제 둘 다. 그러니까 미국, 중국 둘 다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그렇네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이 차트를 보니까 또 이제 올릴까요? 그죠? 4월 30일에 급등했어요. 네. 이평선을 다 뚫었어요. 저는 일단 있는 이평선에 올라갔습니다. 네. 다 뚫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차트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 조용하다가 이렇게 대량거래 터진 적 이만한 대량거래가 신규상장 외에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보게 되면 이 대량 거래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은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어쨌든 간에 중국 소비자 쪽으로 분위기가 몰려가고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이 거래량이 뭐 상승의 출발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처음엔 토니 머리를 선택했었다가 이 상승에서 마녀 공장으로 좀 급하게 좀 바꿨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녀 공장까지 두 분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미국과 중국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인바운드 국내로 또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살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함께 골라주셨어요. 자 이렇게 마녀 공장과 코스맥스 알려드렸으니까요. 화장품 관련 종목 투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오늘 잘 흐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